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이제 추석맞이 이제 팬 여러분들께 송편을 만들어서 보내드리지 못하고 저희 선수들이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전에 류지혁 선수와 이재현 선수의 이 화채 만들기의 버전 2 송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요. 소주를 많이 따라봤어요. 이거 정확히 30. 이거 정확히 따른다. 탁. 자, 그럼 이걸 이제 반죽을 해야 되네요. 자, 위생을 위해서 이제 장갑 끼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수술실 들어왔잖아. 자, 해봐. 여러분 드라마 많이 봤죠 이거. 수술실 들어가면 이게. 바로 뭐라고 하죠? 네. 아, 숟가락이 너무 작은 거 아니니? 뭔가 물을 더 넣어야 돼. 물이 한참 모자랄 것 같은데? 영웅님의 감을 믿겠습니다. 그거 계란기로 해. 녹음을 하는 거지. 이게 밀가루 반죽처럼 돼야 되나? 근데 손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한 번도 만들어보지 않았지만 어떻게 만드는지 알 것 같아. 만두피처럼 만든 다음에 안에 이거 넣는 거잖아. 네, 맞아요. 아, 따뜻어. 이거 반죽 진짜 따뜻해, 진짜. 이 정도 돼야 돼, 반죽이. 맞지? 그 어탕에 들어간 수제비 아닐까? 너 그거는 나중에 이게 안 굳는다니까? 야, 당종을 무시해, 너 가지. 먹어봐, 슈! 아, 진짜 됐어. 진짜 됐어. 내가 뭐 한 마디 해볼게. 물이 많은 걸까? 물이 부족한 걸까? 아니요, 누가 봐도 많은 것 같습니다. 괜찮은데 이걸 조금만 넣으셔야 돼요. 아, 그래. 조금 넣고 볶아요. 이렇게. 네. 딱. 그렇지. 오. 아, 이거네. 먹으려면 실은 무조건 얇게. 얇게. 완성. 거기서부터 안 된다고 내가 말하잖아 지금. 내가 보여줬잖아. 그러니까 맛이 없더라도 크게 만들어야 돼. 어쩔 수 없어. 아니, 지금 밀가루 문제가 아닌데 제가 볼 때. 야, 마음. 음식은 마음으로 하는 거야. 너가 지금 구승이야. 어? 구승에 지금 4대3. 투구수는 96개. 6회 말 투업. 주제 2, 3등. 어떻게 하겠어? 열심히 던지게. 그 마음으로 해봐. 오케이. 저 대왕성품 만들어볼게. 그릇이 커야 돼, 그런 사람. 아, 근데 그릇이 작던데. 그니까요, 뭐 잘못됐어요, 저. 진짜 내 손발인데 이거 못 던지면 돼. 이거 많이 주물러서 악력이 떨어진 탓이다, 이거. 진짜로. 편집하면 안 돼요, 이거. 나 이거 편집하면 나 이제 3집 안 나옵니다. 아, 봐봐, 나 지금 다 올라왔다니까, 지금. 원래 이거 하이가 같이 출연하는 거였는데, 우리 하이가 요즘 바빠요. 다른 모양으로도 만들어주실 수 예시 그림 보면 동그란 버전도 있거든요. 그러면 더 크게 해서 동그라미. 아, 한번 내 상상. 오! 내 상상력으로 하면 동그랗게 넣은 다음에 돌려버리면 동그란 상태 됐네. 야, 이 아이디어다 이거는. 혹시 이거 뭐 이제 추석 때 있었던 에피소드 어릴 때 나 프로 와서 추석을 보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 우린 추석 때 항상 경기를 하잖아. 난 제주도로 한 번도 간 적이 없어 추석 때. 근데 이제 중고등학교 때는 이제 추석을 보내니까 제주도는 추석이 되면은 이 뭐라 그러지? 친척집부터 싹 다 돌아. 촌, 시골 같은 데 가서 할머니 댁 가서 밥 먹고 또 옆에 삼촌집 가서 또 밥 먹고
이렇게 해서 한 6-7군데 돈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막 용돈 받고 그런 거 그러지. 용돈 받아서 바로 문방구 가서 장난감 총 사고. 근데 야구 시작하고 나서는 추석을 제대로 즐긴 적이 거의 없겠네. 프로 야구에 입단, 프로에 입단하고 나서는 추석을 보낸 적이 한 번도 없지. 매번 경기가 있어. 매번 경기가 있지. 홈 경기일 때도 있고 원정일 때도 있고. 보내기 쉽지 않아. 야구장에서 추석 집회고 기억 남는 게 있다. 나 앞전 팀에 있었을 때 추석 때 더블헤더 있었어. 진짜 가혹하지 않아? 추석이 싫었죠. 싫었어요? 네? 오전 오후 야간으로 운동하잖아요. 빨간 날이라도. 추석 때도 운동했어요? 추석 당일은 쉬었죠. 아, 근데 추석 전날, 다음날 오전 오후 야간으로 이제 운동을 했죠. 아빠가 안 쉬더라고요, 중학교 감독. 쉬자고 해도? 진짜 넌 폭 받았다. 아빠가 감독 아니고. 뭐가 두려웠겠어? 분위기 부족해? 야, 이거 괜히 내가 한다고 했네, 이거? 추석 명절에 대한 예의로 음식 갖고 장난치지 않는다. 저 장난 아니고 이거 팬분들 사람만큼의 크기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설탕도 좀 많이 넣어줘. 진짜 이 대왕 공격 누가 먹었어? 이거 진짜 민호 형이야. 이건 태닝이 먹어야 돼 진짜. 진짜 이건 민호 형이 못했습니다. 민호 형. 아 근데 민호 형 나이가 진짜 다르게 되시면 안 돼. 야, 너 딱 이거 만들 때도 이거 만들었어 지금? 이거를 이제 여기서 돌리 쭉 누르는 거지. 와, 멋있겠다 이거. 야, 이 정도면 만두 아니냐 만두? 만두네. 이 정도 안에 그 만두 피가 들어가야지. 맛있을 것 같지 않아요? 하이 왔어도 하이 울었겠다. 힘들다고. 하이랑 같이 이렇게 음식 만들어본 적 있어요? 그럼. 어떤 거 만들어? 어렸을 때 막 김밥 같은 것도 만들어보고. 확실히 키울 땐 딸이 좋아. 할 수 있는 게 많아. 힘들 땐 힘들어. 요즘 우리 아들은 길에 누워. 졸리다고. 어떻게 해야 돼? 이한이. 어떻게 해야 돼? 어제도 경기 전에 와이프한테 나 이제 경기 나간다 했는데 얘 좀 봐 했는데 길에 누워 있어. 빵댕이한테 맞아야지. 맞지? 네. 남자는 맞아도 됩니다. 이미 많이 맞았어. 난 강을 키우거든. 이현성은 어렸을 때 많이 맞았어요? 많이는 안 맞았는데. 맞았겠냐 얘가. 아빠가 감독님인데 맞았겠니? 학교에서는 안 맞았죠. 저희 때는 이제 맞는 게 없어지는 문화였기 때문에. 진짜 우리 때는 진짜 많이 맞았어요. 태인수 이제 계속 대왕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귀찮아 지금. 한번 만들어 보실래요? 재현이랑 현준이랑 지찬이 얘들은 내가 꼭 먹인다. 그거 민호도 좋아해요. 근데 그런 거 없다고. 말 제일 안 듣는 재현이가 먹었으면 좋겠어요. 재현이? 말 안 듣죠 재현이. 재현이 요즘 시합 많이 뛰잖아. 잘하잖아. 수비에 그게 들어갔어 요즘. 건방. 우리끼리 막 장난스럽게 이야기 많이 해. 야, 수비에 왜 이렇게 건이 들어가 있냐? 이거 나가면 또 재현이가 저한테 오겠지. 언제 저 건이 들어갔다고 그래요? 주특이자. 재현이 그 이미지 관리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요즘 자기 인기 많다고 막 맨날 라카룸에서 모자 쓰고 그 더 가서 모자 쓰고 있고 과묵한 척 약간 좀 혼나려고 좀. 재현아 계속 잘해라.
야, 다 했어, 나는. 진짜. 난 진짜 정성으로, 나 정성으로 미쳤다. 그 단체 영상에 강종원 따라 하신 거 다는 봤어요? 못 봤어. 진짜 다들 완전 똑같다고. 너무 잘하신다. 내가 골목식당 팬이거든. 그거 보면 재밌어. 백종원 선생님은 진짜 똑똑하신 것 같아. 이번 송편 버전 강정환 있어. 맛을 봐야지. 맛을 못 봤는데 무슨 평가해. 메뉴가 너무 많아. 한 가지만 해야 돼, 송편. 메뉴 다 빼유. 야, 진짜 비교된다. 결혼한 사람과 안, 결혼 안 한 사람과 차이. 깔끔하죠? 일단 저희가 먼저 찌고. 찌지 말고, 찌기 전에 우리가 이거 하나 쪘으니까 너희 둘이 있으니까 하나씩 다 빚어. 다 빚어와. 오, 누가 더 잘했는지. 빚어서 와. 빚어서 쪄가지고 갖고 와. 아, 이건 만두잖아. 네가 먹던 그 중국집 만두 말고 송편. 오늘의 베스트 메뉴는 이건데. 와. 민호 형 드셔. 오, 진짜. 미안한데 먹고 싶어도 못 돼서 못 먹겠다 이거. 같이 들리는데 이거. 같이 들려. 아. 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번 컨텐츠는 폭망입니다. 네, 기대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한테 추석 인사를 드린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추석 노래 뭐지? 까치 설날이야 그거는. 까치 여기서 추석 노래가 따로 있어요? 시작. 까치 추석을 안녕하세요. 직접 만들었어요? 네, 오늘 만든 거예요. 맛있어? 와 진짜 맛없습니다. 누가 만든 것 같으세요? 짜장 원래 짜장 게 맛있어요. 이거요? 네. 딱 봐도 원태인인데. 정답. 맛 어때요? 맛있어. 어 진짜요? 네. 근데 이거 진짜 원태인이죠? 어떤 거예요? 이거 보라색. 네. 네 맞아. 맞죠? 나 먹고 싶은데 이건 좀. 이 속에 들었죠? 내용물 들었죠? 다 들었어요. 어때요? 맛있어요. 이건 일부러 이런 거죠, 원태인. 팬분들의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너무 잘 만들었네. 뭐가 될 거예요? 보라색. 민호 형 안 드시고 가셨네. 어 뭐야 안 들어가는데? 어때요? 아 조금만 더 넣을 걸. 아 속에 그거를. 그 설탕을. 아. 한 번 더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자욱 선수가 테니스 선수 거 먹었거든요. 근데 맛있다고 하고 갔어요. 맞죠? 응. 그리고 민호 형 게 뭐죠? 노란색. 이거 딱 포크만 찍어봐도 알 것 같아. 진짜 솔직하게. 이게 반죽칠 5대5가 제일 맛있는 비율이라 하면 제게 반죽 7, 설탕 3. 민호 형 거 우리 1. 민호 형 건강을 생각하죠. 아 근데 밀가루도 몸에 안 좋은데. 근데 이건 좀 심했다 나도. 그리고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제가 만들었습니다. 너무 크잖아 이거. 나보고 크게 만든다 했는데 다 크게 만들어놨네. 하기 싫어가지고 빨리 끝내려고. 송편을 했어. 미리 죄송합니다. 진짜 이렇게 되게 낫다. 난 내 거 하나 더 먹고 갈래. 오. 설탕 조금만 더 넣었으면 돼. 그럼 다음에 더 잘할 수 있게.
네. 어떤 집이야? 이거 맞는 것인가? 이거 빼면 저 상품 안 나. 아, 진짜. 정말 정말 지금 이게 완전 힘들게 시키고 이거. 이게 내 추석 때 나올 거라 생각하니. 그러니까요. 오늘 날짜가 자. 아. 9월 13일 지금 수요일인데 제가 9월 14일 목요일 선발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 이렇게 쇼핑을 만들라고 시켰는데 어쩌면 해치고 다시. 와 이거 복불 이거 아니 뭐 와사비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 이거 뭐? 와사비면 다행이야. 아 그래? 아 복불고기예요? 맞아. 아니, 이건 뭐예요? 이거 성경 맞아요? 이거? 누가 만들게요? 태인이 형? 정답. 보라색은 태인 선수가 만든 거예요. 태인이 형 이거 하기 싫으면 하기 싫다 하지. 팬들의 사랑을 담아서 만든 거래요. 그래서 크게 만든 거예요. 팬분들의 사랑 치고는 좀 작은데? 그치? 이게 제가 하는 선평이 맞아요? 이 아니 뭐 들어있어요 선평 아니에요? 다 안 들어있죠? 진짜 다 넣었어요. 다 넣었는데 너무 조금 넣었어. 어 설마 배틀어 못 마시네 못 마시네 딴 거 먹어볼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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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이게 다른 맛 밖에 없어. 와 이거 또 아무것도 안 돼. 좀 뭐라도 좀 넣지 그냥 설탕이라도 좀 넣죠. 진짜 넣은 건데. 딱 하나만. 먹어도 돼요? 네. 아, 네네 진짜 먹을 수 있는 거. 와 송편이에요? 네. 주먹밥 아니에요? 예. 저 너무 안 될 것 같은데. 야, 제일 조그만 거 먹으면 탈락. 누구 건지 알고. 뭐가 누구 거예요? 한번 맞춰보세요. 네, 맞춰보시죠. 네. 어, 뭐야? 어? 안 집히네. 이거 모형 아니야? 먹어봐. 배탈. 와 진짜 먹으라니까 이만큼 먹고 있다 진짜. 와. 아 뭐야 무슨 아 뭐야 이게 태인일 것 같은데요? 아 반죽이 너무 두꺼워요. 맛이 안 나는데. 먹어봐 이거. 안 익은 거 안 익은 거 같은데 맛이 안 나. 그거 누가 만든 거게요? 우와 진짜. 아, 굉장히 빠르네. 주영이라고. 민호. 민호가 아 민호 형이죠? 20분 지금. 나도 그래요. 내가 진짜 직접 만든 거. 네네. 진짜 많이 이거. 빠지는 거 같아. 나와요. 허리 사이즈가 확실해요? 내 의리 이거 반죽이 좀 두꺼워. 겨울에 와. 후드티. 진짜 맛있어. 가리. 뭐가 민호 거예요? 어떤 게 민호일 것 같아요? 네? 불펜도 민호 형 거 맛있는데요? 아 어떤 게 노란 거 졸로가 맞아요. 뭐가 노란 거야? 이게 노란 거잖아요. 누가 만든 건데? 민호 형. 맛 어때요? 맛이요? 맛있습니다. 맛이라는 게 없는데요? 그냥 밀가루만 맛 나는데? 안에 둔 게 없어. 아, 무거워요. 맛있어? 죄송합니다. 이게 뭐야? 누가 만든 건데?
본인이? 그건 제가 만들었는데. 이게 송팬이에요? 아, 재료를 많이 아끼셨네. 반죽이 여기 꿀이 좋다.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거 넣은 건데. 어, 꿀이 안 들어가는데? 꿀을 안 넣네. 뭐가 심심하다. 꿀 들어갔으면 맛있었을 것 같은데. 오. 먹으면 돼요? 네. 왜이렇게 좋아하시지? 식감 어때요? 그건 뭔데요? 그건 아예 들었어요. 그건 아예 들었네. 뭐야? 이거 뭐예요? 아, 민영이랑 저거 수준이야. 아, 뭐야? 민영이랑 이거 수 안 먹어. 아무것도 안 나는데?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네. 표정이 그냥 우리 가로 파티 안 돼. 진짜 뭐야? 수제비인데. 수제비 이거 매운탕에 넣어서 먹어야겠네. 아니 왜 이거 석도 얼마 안 들어가 있어? 이거 왜 이거밖에 안 들어가 있어? 콧밥 가시 없고 협찬들. 형이 아. 야, 네 먹던 걸 왜? 저희 통한 적도 나눠 먹는 사이예요. 아까 거가 맛있는 거 같아. 아, 그래요? 어? 맛있어요? 아까 거보다 맛있다. 아까 거 얼마나 맛없던 거. 아, 이게 약간 보풀복이에요. 아, 이게 속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영웅아 이거 먹어라. 아, 근데 진짜 맛없어. 자신 안 만들었으면 좋겠어. 영웅아 이거 맛도 먹어라. 와, 진짜 이거 수제비, 수제비. 영웅아 이거 맛 수제비. 와. 영웅아 저 맛도 먹고 가야 돼. 네? 저 맛도 먹고 가야 돼, 너. 아까 먹은 맛 맛있어. 민호 선수 맞네. 잘 만드신 것 같습니다. 저거 보라색 큰 거 있잖아요. 네. 저 태인 선수가 이거 무조건 재현 선수가 먹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밥 먹어야 되는데. 일단 외관상으로 혹시 누가 누울 건지. 근데 이건 태인 형 거라며. 네. 색깔마다 달라요. 민호 선수가 맞는 게 뭘까? 둘 다 딱히 노란색이 민호일 것 같은데 뭔가 좀 더 이쁜 것 같아요, 노란색이. 제가 봤을 때 한번 드셔보세요. 태인이 형이 뭔가 이런 거에는 좀 진짜 재현 선수가 먹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아, 배부를 것 같은데 너무 많아요. 속에 들어간 거 없어요? 먹었어요? 어? 있네? 네, 있어요. 와, 궁금해서. 네, 태인 형이랑 어울리긴 해요. 만든 게 좀. 그럼 재현 선수가 더 잘 만들 자신 있어요? 태인 선수보다? 아, 재현 좀. 이거보다는 맛밖에 얻을 수 없는 거. 확실히 이게 제일 낫고 그 다음 피디님 저만 먹었어요 이거? 큰 거는 큰 거는 재현 선수만 먹었어. 다른 것도 몇 개 있었어요. 드셔보세요 이거 한 번만.
진짜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이따가 나오면 싸가지 없다. 드시죠.